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그 제가 지난 주말에 기사 링크 하나 전달드리면서 여쭤봤었잖아요. 예. 아, 예, 예, 예.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예. 이런 보도가 났어요. 중국산이라 불이 나는 게 맞느냐. 전기차 배터리 화재 국내산이 89%다. 예, 이거는 제목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가요? 예, 제목부터 잘못된 부분이요? 거고 전기차 네. 화재고요. 전기차 화재가 났는데 그 89%에 이제 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니까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그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배터리가 89%가 국내산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기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 불량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고 근데 배터리가 불량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국내에서는 2019년, 2020년에 이제 그 LG 화학의 그 네. 코너에 들어갔던 그 배터리. 그게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이제 리콜 처리하고 하면서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로 이제 손해를 갚아준 네. 적이 있고 그런 게 배터리 화재인 거고요. 네. 그런 거는 지금 국내에서 보고된 게 그때 한 건밖에 없고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돼 갖고는 뭐 쭉 얘기는 없었는데 최근에 파라시스에서 화재가 발생된 케이스가 네. 이게 충전 중도 아니고 55시간 주차되어 있는 와중에 처음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 연기가 나다가 나중에 펑 터진 거니까 네. 이게 이제 배터리의 불량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크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파라시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는 처음 이 화재가 난 거지만 미국에서도 화재가 발생된 사례가 있고 중국에서도 3만 대 정도를 그 화재의 위험 때문에 이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고요. 이 보도의 출처가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국가기관통신인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유튜브에서 24시간을 돌렸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의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금 목적인 거잖아요. 아니 왜 민주당이 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통신사가 중국 공산당을 위한 그런 프로파간다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홍보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지금 어떠한 의도를 좀 찾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예. 중국산 배터리를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추정이신 거죠? 아니요, 추정이 아니고, 아니요, 추정이 아니고 여기 예, 기사에 이 네. 보도에 명백하게 그래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산도 같이 문제가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의 문제로 몰고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중국으로부터 이제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하고도 전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박 작가님이 극 분노하셨는데 아, 예, 예, 예.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국내 전기차 브랜드에서 그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어떤 걸 쓰는지를 이제 공개해야 된다고 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권고를 했고 그 권고사항을 이제 다 따라서 이제 배터리를 막 공개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공개해서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아, 당연히 한국 배터리를 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배터리가 네. 들어가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CAT는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생전 뜻도 보도 못한 페르시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지금 분노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갖고 지금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를 연합뉴스를 줘갖고 연합뉴스에서 중국산 배터리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랑 똑같이 위험하니까 중국산 배터리 보고 너무 멀어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을 완전 벗어난 거죠. 이거는 그 비중을 따져보면 어떤가요? 그 중국 전기차 배터리 중에 중국산 기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중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네. 전기차 화재 이꼬르 배터리 화재가 아니라니까요. 네네. 예, 예. 차에 관련돼서 이제 주로 아, 보면 그 준비해주신 표 내용 여쭤보려고 아, 예, 예, 그거 예, 예, 보려고 아, 여쭤봤습니다. 예, 예. 네. 이제 국내산 배터리 좀 보시면 네.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국산차의 경우에 이제 현대차가 11개 중에서 중국산은 9%니까 한 개 쓴다는 얘기고요. 네. 기아에는 15개 중에서 이제 이게 두 개 들어가는 거고 제네시스, GM은 아예 없고 수입차 중에서도 이제 지금 벤츠가 압도적으로 11개 중에서 네. 73%니까 이제 한 8개 정도를 지금 높네요. 사용하고 있다는 예 얘기고 BMW 20% 뭐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없고 폴스타, 푸조하고 DS 오토모빌이 한 100%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쭉 보도가 되면서 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외제차는 외제 수입 전기차는
아우디나 폭스바겐을 사야 되는구나 하고 재평가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저기 식당에 가서 이제 식당 가서 보면은 그 원산지가 나오잖아요. 김치는 이제 한국 거냐 뭐 중국 거냐 뭐 고기는 국내산이냐 호주산이냐 이거 다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소비자들의 당연한 알 권리고 그 한 끼 만 원짜리 그 식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원산지가 다 명백하게 표기가 되는데 지금 저거는 2천만 원, 4천만 원씩 하고 이 안전에 직결되는 그 배터리가 그동안 이제 이런 그 원산지 표기 없이 뭘 쓰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전기차를 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였던 거죠. 이번 기회에 이제 화재의 발생으로 인해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밝혀지는 거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그 다음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이거는 너무나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하이브리드 차랑 PHEV 이쪽도 다 같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 배터리? 그 부분은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진짜? 하이브리드나 PH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배터리긴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랄까 이제 토론을 통해 갖고 이제 그 나중에 선택할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되게 이제 이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적게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에서 이제 뭐 국토교통부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국내산 배터리 얼마나 쓰는지 배터리의 중요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이데일리 때문이다. 하는 결론이 말씀을 결론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이제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셔갖고 현대차 열심히 많이 쓰셨었죠. 현대 기아차에 이제 전기차 플랜 특히 이제 중국산 배터리 쓰는 거는 지금 문제가 많다. 한국에 좋은 배터리가 많은데 왜 그 중국산 배터리를 쓰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이제 중국산 그 배터리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지급되는 거는 차등 지급해야 된다. 네.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는 한 푼 우리가 못 받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또 이데일리 TV에서 문제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언론들을 많이 움직였고 결국은 그게 이제 환경부도 움직였고 현대차도 움직여서 지금 나라를 바꾼 거잖아요. 네. 이데일리 TV에 이 자리에 비해서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환경부하고 현대차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국산 배터리를 쓰는 걸로 해놓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터졌을 때 현대차가 자신 있게 우리는 한국산 배터리를 위주로 해서 차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배터리 화재 기술력이 있어서 중국은 우리 한국산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처럼 이제 현대차도 중국 배터리 쓰는 그런 그 뭐랄까 이제 행렬에 동참해 있으면 지금 이런 게 명백하게 밝혀지기는 어려운 거죠. 그 우리 계속 이제 화재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또 포르투갈 쪽에서 화재가 엄청 크게 났다고 했는데 또 이거 관련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잠깐 좀 보여주시면 이제 포르투갈 전기차 화재로 주차된 200대 차량이 200대 이상 전소됐다는 이제 기사인데 저게 이제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하고 간격이 되게 촘촘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재가 난 거, 발생한 거는 이제 주차되어 있는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된 거니까 배터리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대가 다 전소가 된 거는 첫 번째로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두 번째는 차량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갖고 이게 쉽게 번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차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든 아니면은 뭐 그 말고 제3의 이유든 간에 이제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화재의 그 이 피해 정도를 이제 크게 하느냐 좀 피해 정도를 줄이느냐는 이제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소방 안전 장치가 잘 확보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됐던 게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불 시작돼가지고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자연스레 이제 테슬라가 그래서 어떤 배터리 쓰는데 이렇게 시장이 집중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전기차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운전 중에 차량이 충돌해서 이제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배터리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내연기관 차도 또 동일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전기인 문제일 가능성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충전기 그렇습니다. 충전기 자체. 예. 그러니까 그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가정에서
화재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합선이라든지 예, 전기차 콘센트 예, 그 전기 콘센트 너무 많이 꽂아서 쓰지 말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거 누전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게 차로 옮겨 붙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고요. 배터리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거는 정차돼 있을 때 주차돼 있을 때 그때 화재가 나는 게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청라 그 아파트 화재 사건이 네. 대표적으로 정차돼 있다가 화재가 발생한 거고 최근에 이제 CATL이 그거는 파나소닉 배터리인데 그 건도 보면은 이제 그 어디더라 그 용인에서 이제 주차돼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한 거고 그건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처음에 이 뭐랄까 그 불길이 연기가 솟아난 게 이제 그 타이어 쪽에서 솟아났다는 거거든요. 처음 연기가 발생한 게. 그러니까 타이어에서 불이 발화 나서 발화 지점이 예. 그러니까 네. 그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건 같은 경우에 아까 포르투갈에서 이제 불 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는 렌트카 주차장에서 주차해 있는데 불이 난 거니까 이거는 배터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다양한 형태의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테슬라 이렇게 쓰는데 테슬라 외에 지금 벤츠가 그랬듯이 그 하위 업체 거를 몰래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케이스 불난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불난 게 아닐까. 아니고 뭐 CATL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재가 났다고 하면 그건 사실 더 큰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처음에 발표할 때는 이제 한중일 거를 섞어 쓴다 하고 뭉뚱그려서 발표를 했다가 이게 이제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한데 아니 그래 딴 데는 다 이제 모델별로 다 이제 옷 공개를 하는데 너네 왜 모델별로 공개를 안 하냐고 기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의문 제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이겨갖고 이제 연식이나 모델 따라갖고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다 이제 얘기가 됐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아 내 차에 내 테슬라 차에는 어떤 배터리가 사용되는구나 하는 거를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자분들의 이제 좋은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배터리 얘기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용기 있게 제게 마이크를 내어주신 김정민 보도국장님이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이 김정민 보도국장님께서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기자란 질문을 하는 직업이다. 네. 인터뷰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더라? 잠깐만요. 전용기 의원실. 아, 네. 전용기 의원실에 이제 보도자료 나오면 기자분들이 가서 전용기 의원실한테 그래 뭐 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그 중국 배터리를 찬양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지 못해 갖고 안달이십니까? 그런 의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정상인 거거든요. 연합뉴스에서 24시간 그 보도 내용을 클립을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돌렸는데 이거를 꼭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연합뉴스에서 24시간 이렇게 돌린 겁니까? 라는 불편한 질문,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사례가 우리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이혜라 앵커님께서 신율의 이제 이슈 메이커에서 이제 인터뷰를 당하게 하는 좋은 질문에 이제 정석을 보여주셨다는 이제 꼭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 안도구 이제 민주당 의원이 와서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막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이혜라 앵커님 기자님이 선진력 과세인 거는 다 알고 좋겠는데 지금 이제 사모펀드의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질문하시니까 당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전에 그 질문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해서는 질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전 질문이 없으신 거군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게 이제 대담이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출연자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 좋은 질문을 계속 저도 작가님께 드릴 거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이제 대변해서 많은 분들께 전문가분들께 계속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어서 오늘 주제가 배터리 화재 안정성과 K-하이니켈 배터리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좀 장점인지 이런 부분들 내용을 좀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재 안정성 이제 문제인데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삼성증권 이제 작년 9월달 이제 그 리포트인데
중국 LFP 가격 경쟁력으로 유럽 시장을 점령한다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리포트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완성차 업체가 이제 LFP를 주목하는 이유에서 이제 중국산 값싼 LFP가 가격 경쟁력으로 지금 유럽 시장에서 되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보면 이제 통계를 보면은 유럽을 휩쓸었다는 LFP 배터리는 4%에 예. 불과한 거죠. 96%는 다 NCM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나오는 중국 수출 배터리가 LFP가 아니라 NCM이 주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LFP가 어쩌고 유럽을 석권하고 했던 얘기는 다 싹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4% 비중밖에 예, 수출 배터리 예, 예, 중국의 예, 예. 중국의 CATL이 유럽 수출할 때도 LFP가 아니고 다 NCM 배터리를 수출한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이제 아니 화재 안전성이 NCM은 화재가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값 그 화재 안전화 LFP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LFP로 못 가냐는 거죠. 그 얘기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 에너지 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 밀도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예, 이게 예, 왜 예.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건지 예, 다시 예를 들어주세요. 핵심은 이제 결국은 이 에너지 밀도라는 게 이제 가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차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는 차량 성능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그래서 무게를 줄이려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반드시 써야 그래야 차량에 적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LFP는 차량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제 ESS용은 쓸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그런 거고요. 다 이게 물리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있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현대차에서 나온 자료인데 1500kg 차량을 10% 경량했을 경우에 연비가 3.8% 개선이 되고 제동거리가 5%가 줄어들고 네. 가속 성능이 8%가 향상되고 차체 내부 수명은 1.7배가 올라갑니다. 에너지 밀도 잘 챙기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가벼운 배터리를 넣으면 차량의 성능이 모든 부분에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LFP는 못 쓰고 네. NCM을 쓰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바로 그 설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의 명제가 K배터리 레볼루션에 나와 있는 아, 이제 예, 예. 내용이고요. 네, 다음 장 한번 예, 예. 다음 장 한번 요것도 한번 넘겨주시고 더 중요한 얘기. 네. 예, 요것도 한번 넘겨주시고 다음 도표. 예.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의 이제 그래서 중요성이 이렇게 이제 그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거로 이제 배터리 동일 배터리일 경우에는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고 동일 용량일 경우에는. 동일 무게일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 양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성능이 좋아지면서 보통 성능 좋아지면 가격도 덩달아서 가야 되잖아요. 거꾸로입니다, 이거는. 성능이 우수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하이니켈, 하이니켈 비중을 높이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네. NCM 622 기준에서 보면 LFP보다 30% 정도 가격이 비싸요. 아,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LFP가 가격이 30%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는 NCM 622를 기준이고요. 여기서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LFP하고의 가격 격차가 점점 축소가 되다가 아. NCMA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제 NCM 9번반 니켈 함량이 90%까지 도달하면은 예예 예, 예. 되면은 LFP보다 오히려 NCMA가 더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오. 이게 기술 개발 방향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예. 근데 이게 화재가 잘 나요. 아,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NCM 양극재 중에서 이제 이 망간하고 이제 네.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니까요. 네. 코발트하고 망간이 이제 수명하고 안정성을 이제 담보를 하는 거고 니켈이 이제 출력을 담보하는 건데 네. 니켈 함량을 높이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지만 대신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망간이나 코발트 같은 것들이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해진단 말입니다. 아. 화재가 그래서 잘 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 그러면서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이제 NCM 811이나 NCM 9번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런 기술력 없이 무작정 NCM 811을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저렇게 폭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CM 줄이고 N을 높이다 보니까 예. 위험 구조가 위험해져서 예. 예. 그러니까 그 파라시스 같이 이제 득보잡 애들은 예. 이걸 다룰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지들이 무식하게 달아갖고 실어서 벤치에 넣어갖고 팔으니까 이렇게 폭발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 배터리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하고 연합뉴스하고 같이 짬짬이 해갖고 중국산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이 뭐 그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갖고 그런 보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도대체 왜 그럽니까? 결국에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예. 이 니켈을 그러니까 잘 용량을 높여서 예.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이 기술력을 갖추는 것, 그렇습니다. 가지는 것, 확보하는 것, 이게 나게, 패권을 그렇습니다. 좌우할 예. 것 같아요. 불이 안 나게 니켈 예. 함량을 높이는 그 기술이 그렇죠. 핵심 기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K배터리의 가장 핵심 기술력 중에 하나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 핵심 기술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022년 9월 15일 날 네. 메디치 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안 나오나요? 네,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이때 그 LNF가 미국 배터리 진출하려고 네. 했었는데 결국 불허가 됐어요.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 핵심 기술로 보호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해외로 유출했을 때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 경우에 네. 우리의 이제 하이니켈 그 양극재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예. 해서 불허된 거예요. 네. 그만큼 이게 꽁꽁 보호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경쟁력 자원의 핵심이니까 미국 배터리 진출 불허된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 예. 그만큼 거죠. 이게 중요한 예. 거고요. 다음 장에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기술로 국가정보원에서 보호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저게.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NIS, 저게 이제 네. 국가정보원 마크거든요. 네. 지금 총 몇 개가 이제 지정되어 있냐 하면은 75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전기전자 부분에 지금 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배터리 관련된 거는 3개예요. 첫 번째가 이제 전기 자동차형, 중대형 고에너지 밀도, 파우치형 네. 265W 10kg 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짜리 그 배터리 만드는 기술. 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니켈 함량 80% 이상의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체 만드는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얘기 또 오늘 깊게 나눠봤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